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우리 중에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여가 생활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죠?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세 가지 요소로 돈, 명예, 쾌락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 수요일 오전에 배우 송치안 씨가 이곳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송치안 씨는 굉장히 부티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어린 시절 정말 가난과 그리고 부모의 병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더라고. 이 송치안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족들도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병에 걸렸었는데 어느 날 나를 교회 좀 데려다 줘. 그래서 그 교회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의사도 가족들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세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무 현실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늘 첫 번째 기도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아, 굉장한 효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분 별로 없어요. 네. 속히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분 봤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진짜 효녀예요. 이런 효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예, 연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드물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파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유명한 배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고 수십억의 돈도 벌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유명한 배우가 돼서 돈, 인기, 명예를 얻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돈도 잃고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은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여 얻어지는 행복이니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는데 골목길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엎드린 채로 리어카를 끌면서 흘러간 노래를 틀어놓고 자파를 파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나는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는데, 아,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구나. 자기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상대적 행복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행복해하죠. 그래서 수고했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반에서 말이야, 100점을 맞은 애가 몇 명이나 되니?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시험이 쉬워서 웬만한 애들은 다 100점을 맞았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똑같은 100점이지만 오직 유일하게 내 아이만 100점을 맞아오면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100점을 맞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별로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에는 상대적 행복이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적 행복이 있어요. 이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자,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밤에 옥상에 있는 빨랫줄에 내 가족의 옷을 널면서 별을 바라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빨래를 해야 돼요. 가족의 옷을 빨아요. 여러분, 옥탑방에서 고달픈 새빵살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족,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행복해 한 것입니다. 가족의 존재 가치로 인해서 행복해 한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절대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무슨 슈퍼맨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이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말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할까요? 질그릇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탁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너무나 쉽게 깨어져버리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볼품이 없는 그릇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질그릇처럼 약하고 질그릇처럼 볼품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 안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으면 그거는 잿더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옥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된장이 담겨져 있으면 된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돈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출세와 성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절대 행복은 존재의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절대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열두 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용이 뭐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죠.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니? 그렇다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들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푸른 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너 구원 받았니? 너 그렇다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복하다라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상태에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힘들면 광야와 같다고 말해요.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말하잖아요. 몇 년 전에 성지순례하면서 광야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서 저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한 30분도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나게 따갑고 엄청나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광야를 지날 때 눈보라를 만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눈이 막 갑자기 내리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막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요. 조금 지나니까 또 갑자기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모래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차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는 앞으로 해야 될 과제도 많아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과제가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발달되었던 문화도 없고 강한 군사력도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든 풍요로움도 전혀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으니까 부자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그럼 너는 행복한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 산 넘어 산이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어요. 가보세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산 넘어 산이에요.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네. 그럼 너는 행복한 거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의 넉넉함에서 찾고 또 조금 돌을 닦았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무소유에서 찾습니다. 무소유. 여러분 무소유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것은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비우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을 받았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예. 그러면 왜 구원이 행복의 기준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행복의 기준이 되느냐? 첫째는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3을 받은 거잖아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냐? 예? 죄 사함을 얻는 것,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구원이 임합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네 주변에 네 가족 가운데 네 친척들 가운데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구원이 행복의 기준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서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들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잠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내게 복종하게 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로 밟게 되는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과 맺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